그 오늘 이제 강의가 불안함이 주제인데, 자, 뭐 불안함이 주제니까 그것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다 느끼고 있어? 멘탈이죠. 조심하라. 멘탈? 예. 네. 불안함이란 건말 그대로 안정되지 않은 걸 얘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이 막잘 되는데도 불안한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짚을 거니까, 본인 팔자를 보고, 내가 도대체 뭐에 해당돼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인가를 보시고, 만약에 봐도 모르겠다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보고 이렇게 찝어드릴게요. 그리고 불안함의 원인이 존재한다면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원인이 있으니까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내 스스로 이렇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를 살아가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 필요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셨겠죠? 자, 오행부터 일단 짚을 거예요. 오행. 오행부터 짚을 건데, 토가 없는 사람 손들어 봐봐요. 내 사주에 토가 없다. 토가 없어요? 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불안함이 내재가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토가 없으면 왜 불안할까? 토는 일단 형상으로 얘기하면 땅이죠, 땅. 땅이 없으면 왜 불안할까?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발 디딜 곳이 없으니까. 발 디딜 곳이 없으니까? 혹시 막 던지는데 다 맞는데, 뭔가? 네. 찍은 거야, 찍은 거. 네, 찍은데, 아니, 근데 이런 게 필요해요. 그냥 딱 사주 보고. 우리가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주 카페 같은 데 가서 톡 없는 거 보면 발 디딜 곳이 없네? 불안하네? 이렇게 얘기해도 맞아요. 스스로 혼자 막 맞다고 그래요. 예. 네. 아, 진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자신감이 있든 없든 보고 어떤 얘기라도 그냥 보이는 거 보고 하면 돼요. 사실 던지면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반응을 막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던진 게 맞으니까 막 이거저거 다 던지겠죠? 근데 다 맞아요. 그게. 어느 정도 알고 나면은. 자, 여기서 하는 말이 일리가 있어요. 토가 없다라는 거는 내가 허공에 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발 디딜 틈이 없다고요. 우리 인간은 뭘로 구성이 돼 있냐면은 육체랑 정신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육체랑 정신.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정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토가 없다라는 거는 내가 현실적으로 발 디딜 것이 없으니까 내 정신 안에. 내 정신 안에서 발 디딜 곳이 없으니까 항상 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자, 토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그 목화금수라는 사행이 있죠. 토를 기준으로 해서 목화금수라는 사행이 이렇게 딱 존재를 해요. 목화금수는 제가 전에도 항상 얘기했다시피 캐릭터가 굉장히 뚜렷해요, 얘들은. 목은 군발지기라고 했죠. 시작하는 에너지고 내가 뚫고 나가는 힘이고 잘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생기가 되고, 화는 열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금은 자르는 거. 숙살에서 잘라서 정리하는 거, 이렇게 구분하는 거, 분별력 이런 걸 금이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수는 한 군데로 모아진 거, 예, 그거를 수라고 했어요. 물방울이 응축돼 있잖아요, 물방울이. 화를 보면은 물이 화를 보면은요, 이렇게 습기가 돼서 막 퍼져 있어요. 이 안에도 습도가 한 40~50%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금이라는, 그러니까 뭐 쇳덩어리 이렇게 하나 꺼내놓고 온도를 차갑게 만들면은 물방울이 맺혀요. 그게 뭐겠어요? 습도가 응축돼서 물이 됐다는 소리예요. 이처럼 사행은 다 캐릭터가 뚜렷하다고요. 여러분 팔자에서 이 사행 중에 뭐 하나가 강하다. 그러면은 그거에 캐릭터가 딱 맞는 성격이 나온다고요. 뭐 목이 많으면 호기심이 굉장히 많겠죠. 뭐 화가 이렇게 왕하면은 술을 마시는 게 멈출 수가 없겠지. 계속 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수가 뭐 왕하면은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니까 술 마시다가도 집에 가자 이러고 자를 줄 알고, 금수가 있으면은. 근데 토는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얘는 캐릭터가 없다고요. 얘는 아예. 그럼 도대체 토는 왜 있는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얘는 얘를 다 담을 수가 있어요. 토 안에 목화금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 중에서도 여기 나눠준 프린트물을 보면은 토가 위장이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다 섞인다고요, 위장에. 우리 음식물 먹으면은 위 속에서 다 섞인다고요. 그게 토의 상황이에요, 토의 상황. 그렇기 때문에 토 안에 이 목화금수가 다 담기면은 다른 오행으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토가 나머지 사행을 컨트롤하고 있다. 여러분들 목화금수를 얘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얘가. 내 정신에서 딱 그걸 컨트롤하고 있다고요. 내 스스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토가 있으면은. 근데 토가 없으면 내 스스로 컨트롤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목이 강하거나 화가 강하거나 금이 강하거나 수가 강하거나 운에서 그렇게 강하게 왔거나 이러면은 이걸 내가 잡아서 어떻게 컨트롤을 못 한다고요. 내 머릿속에서 막 말 네 마리가 날뛰고 있어요. 야생마 네 마리가. 목화 금수라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걸로 쏠리게 돼 있다고요. 만약에 재성운이 오행상 이렇게 재성운이 딱 들어왔는데 재성이 여자와 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주에서. 그러면 여자한테 쏠려가지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안함을 만드는 원동력이라고요. 안정이 안 되고. 그래서 토가 없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안함이 내재가 되어 있다. 토가 없으면은 안정될 수 있는 요사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올해가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정신병이 예를 들어서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정신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게 정유년이에요. 신기하죠. 이거는 좀 글자적으로 해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 그렇다라고 아시면 돼요. 내가 옛날부터 뭔가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었다거나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올해 2017년을 거쳐서 내년에 다 완치가 돼요. 왜? 내년은 무술년이에요. 무술년. 올해가 정유년, 무술년. 이게 무토가 이제 노란색을 얘기하고 이게 술이 개를 얘기하니까 뭘 무슨 띠라고 해야 되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청말띠 뭐 이런 거. 뭐라고 해야 돼? 누렁이? 누렁이라고. 뭔가 그럴듯한 이름을 어쨌든 얘기를 할 텐데 이게 결국에는 아주 강한 토예요. 굉장히 높은. 에베레스트 같은. 그러니까 내년에 토가 들어오니까 그동안 불안함을 느꼈던 사람들은 내년에 안정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토가 없는 사람들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제 주변에 두 명의 사장님이 토가 없어요. 둘 다. 굉장히 전투적으로 사업을 해요. 뭐 쉴 틈도 없는 것 같아요. 안정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2018년 딱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드디어 한숨 돌리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직원들 월급 주느라고 막 돈 엄청 나갈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막 대출 받았을 거고 현금 막 유동하려고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녔겠죠. 근데 내년에 딱 토가 들어오니까 안정적인 금광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예요. 금이 자꾸 나오는. 그래서 내년 토가 없었던 사람들은 내년에 안정이 된다. 여기 토가 없는 두 분 내년에 딱 안정이 되겠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좋아지라는 시기에 이런 모임도 오게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오래 가지는 않겠죠. 1년짜리 운이잖아요. 1년짜리 운. 그러니까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내년에 그 내 심정을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좋았을 때 그 심정을 기록해 두지를 않아요. 다들 왜 그러시죠? 예. 네. 거슬려서요? 빗소리가 거슬린다고요? 집중 잘 되라고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내년에 잘 된다. 토가 가서. 예. 네. 그리고 또 무슨 얘기했지? 내가 뭔가 할 얘기가 있었는데 할 얘기 끊으면 안 되세요. 아시겠죠? 예, 네, 맞아요. 그 좋은 거를 이제 보통 힘들 때 자기 막 심정을 기록하잖아요. 근데 좋은 거를 기록해두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내가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막 불안해지고 막 자신감 없어지고 그럴 때 그때 일기를 보면서 다시 내 그걸 스스로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근데 그것들을 다들 안 하고 힘들 때만 적더라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거 털어놓을 사람이 없으니까 메모장에 적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고 나서 아 내가 그때 이랬지 이러고 나중에 또 힘들어지면 지금도 그렇네 이러고 이제 한탄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는 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내 중심을 잡게 도와줘요. 그거를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스스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잖아요. 일기는 내가 어렸을 때 쓴 거 보면 난 막 동심으로 막 다시 돌아간 것 같던데. 예. 어떻게 초등학생이 이런 표현력을 가지지 이러면서 막 자뻑도 하고. 네. 자, 근데 토가 안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행을 컨트롤해서 안정하게 해준다. 토가 고삐와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화금수한테 이렇게 고삐를 딱 채워놓고 내가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토가 잘 발달된 사람들은 어떤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내가 이제 중앙관리, 뭐 인사채용 뭐 이런 관리직에 앉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사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죠. 토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직에 가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이제 토가 조금씩 이해가 되죠. 처음 듣는데도 막 이해가 될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음양을 제가 강조를 하죠. 이면을 보라고요. 이면. 좋은 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도 보라고요. 태양이 떠 있다고 태양만 보지 말고 달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하라고요. 지구 뒤편에 있잖아요. 언젠가 달이 지면은 떠오르겠지. 내가 여자가 없으면 언젠가 생기겠지. 남자가 없으면 언젠가 생기겠지. 음양의 이치라고요, 그게. 자, 그러면 토가 없는 경우가 불안하다고 했어요. 그럼 토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토가 많다 손 들어보세요. 토가 많다. 토가 많다. 토 많아요? 여기, 예, 네, 토가, 개수로 얘기하긴 좀 그런데, 일단 화가 있는 상태에서 토가 많으면 괜찮아요. 예, 네, 그게 이제 토가 많은 거예요.
앉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이네? 제가 뭐 안 하줄 아는데. 예. 앉으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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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토, 토, 토. 이렇게 되신 분이 있어요.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사주는 분들이 진짜 그렇게 생겼죠. 예. 이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삶 자체가 생기가 없을 수 있어요, 이러면. 아니, 물이 흐를 데가 없잖아요. 막혀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할까. 이렇게 보셔도 돼. 그냥 그림만 봐도 딱 뭔가 물이 흐를 데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럼 딱 보고, 아, 고립되어 있네. 맞아요. 저 고립되어 있어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니까요. 사주가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그냥 보이는 걸로 일단 던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든지. 그럼 상대방이 리액션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거기 끼워 맞춘다니까. 모든 심리 상담이 다 그런 식으로, 뭐 모든 건 아니겠지만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그물을 펼쳐놓고 걸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고 이렇게 쫄거나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글자를 외워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왜 글자를 외워야 되는지 알겠죠. 글자 하나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 하나 보면 이게 수구나라고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자, 토가 많은 경우는 자, 토가 없으면은 불안하다 그랬어요. 그럼 토가 많으면 뭐가 된 거예요? 토가 많으면 너무 지나치게 안정이 됐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초등학생한테 물으면 더 대답이 빨리 나올 것 같아. 너무 쉬웠거든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렵게 꼬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라면 당연히 그렇죠. 순수함이 이제 없으니까. 네, 순수함이 없으니까 뭔가 어려운 질문이겠거니 하면서. 자, 본인 순수하다고요? 내가 팔자를 보면 아는데 그게 순수하다고 그러면 안 되지. 네, 속이 까만 사람인지 어떻게 안다고. 네.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팔자 앞에서는. 네, 그 뭐냐, 검사회전이라는 거 보면은 증거 앞에서는 겸손해야지, 이런 것처럼 사주 앞에서는 겸손하셔야 돼요. 네. 토가 너무 많다. 이거는 지나친 안정을 얘기해요. 너무 지나치게 안정이 돼 있다. 그래서 고삐를 채운 개념이 아니라 족쇄를 채운 거예요, 사행에. 사행에 족쇄를 채웠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작동을 안 하겠죠, 목화금수가.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토는 또 뭐가 되냐면은 얘는 저장고예요, 저장고. 토에 묻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김장독 항아리 이렇게 땅에 묻어가지고 이렇게 보관했었죠. 지금은 우리가 냉장고라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발명이 됐지만은 우리 옛날 조상들은 그렇게 땅에다가 묻어뒀다고요. 선을 이렇게 그늘 진 데다가. 그렇게 땅에는 모든 걸 다 저장할 수 있어요. 타임캡슐도 우리 땅에다가 묻어두잖아요. 왜 하필 땅에다가 묻어둬? 그렇죠? 진공 상태로 이렇게 보관하면 더 완벽할 텐데. 그렇게 보관하나? 네. 어쨌든 이건 이제 다 묻어두는 곳이 돼요. 그러니까 묻어두기만 할 뿐 아무것도 이게 작동이 안 된다. 고삐를 채운 게 아니라 족쇄까지 채우니까 이 말들이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다고요. 들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지나친 안정감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조차 의심하게 돼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남녀가 만나면은 우리 20대, 20살 때로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 손잡았을 때 처음 이제 연인이랑 막 가슴이 뛰죠. 그러지 않았어요? 난 처음에 그랬는데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얘랑 막 뽀뽀하기 전에 그 설레는 감정 우리 어렸을 때 다 느꼈잖아요. 토가 너무 많으면 그걸 못 느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이성이랑 접촉을 하는데 흥분이 안 된다고, 못 느낀다고. 왜 토가 많으면 그러냐면은 그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설레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사실 목화가 관장하거든요. 사주 내에 목화가 있어야 돼요. 목화가 있어야지 우리가 만나고. 솔직히 남녀가 왜 만나요? 그 자연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 생산하기 위해서잖아. 자손 번식을 하기 위해서. 너무 좀 나갔나? 예. 네. 근데 토가 많으면은 여기에 나무가 뿌리를 박을 수가 없어요. 토가 너무 두터워서 뿌리를 못 내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화도 화의 온기가 있잖아요. 흙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죠. 이게 흙이 이렇게 퍼가지고 불 끄잖아. 화도 타오르지 못한다고, 금도 묻힌다고, 수도 물이 물길이 막힌다고, 사행이 다 오작동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느껴야 될 감정 이런 것들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토가 너무 많게 되면은 지나친 안정은 굉장히 불행해요. 불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그 사람이 자기는 행복이 뭔지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회의감이 계속 들 거 아니에요. 내가 왜 태어났지? 아니, 왜냐면 저장고라는 건 있잖아요. 기억을 내가 담아두기만 하고 꺼내지를 않으니까 망각이 굉장히 빠르다는 소리예요. 토가 많다라는 거는 금방 잊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뭐 별의별 사건 사고 많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토가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잊어버려요.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겠지만은 감정이 다 사라진다고요, 빨리. 우리가 억울한 일 한번 당하면은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여자친구랑 한번 헤어지면은 막 사무치잖아요. 한 달 넘게 맨날 술 마시면서 그랬던 적 없는 것처럼 쳐다보시면 안 되지.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니까요. 토가 많으면은 다 묻어두기만 할 뿐 꺼낼 수가 없다. 우리가 기억을 한다라는 거는 묻었다가 꺼냈다가 묻었다가 꺼내서 한번 보고 사진을 이렇게 넣었다 빼가지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옛날 생각이라는 건 다 그런 거라고. 근데 토가 많은 그게 안 된다고요. 지나친 안정은 내가 살아있다는 감정을 못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명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수녀가 되거나 비구니가 되거나 종교계로 귀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토중탁이라 그래요. 아, 본인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화토중탁은 아니기 때문에 화가 이렇게 막 강하고 이러진 않기 때문에. 네. 주변에 토 많은 사람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요. 토가 너무 많으면 잘 못 느껴요, 감정을. 느껴도 금방 없어지고.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나사가 많이 빠져있는. 여기는 뭐 네 개가 거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쪼여지지가 않은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현생에 관심이 없고 내가 죽고 나서 사후세계라든가 이런 종교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특히 내년에 또 토가 강하게 온다고 아까 얘기했죠. 애초에 토가 좀 있었던 사람들 내년에 그런 쪽으로 확 빠지게 된다. 사주에도 막 관심을 가지게 돼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토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뭐 많다고는 얘기하지만은 일단 화가 이렇게 좀 있어야 돼요. 화가 있어야지 가뭄이 나서 진짜 생산이 안 되는 쪽으로 가니까. 본인 또 화가 없고 또 요 습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본인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될까? 토가 강한 사람들은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땅이 생명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땅이 생명력이 있으려면은 목이 있어야 돼요. 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도 그냥 목이 아니라 엄청 강한 목이. 우리 나무가 자라는 땅이 땅을 숨쉬게 만들잖아요. 뿌리를 내리면서 땅을 헤집고 다니죠. 그럼 거기에 공기가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나무가 뿌리 박지 않으면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땅 안에 생명력이 있겠어요? 땅 자체에? 죽은 땅이 된다고요. 목이 있어줘야지 뿌리를 내리면서 숨구멍이 트이고 물이 스며들고 거기에 막 지렁이든 뭐든 벌레든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요, 땅에. 그런 게 있어야 그 생명력이 있는 땅 아니겠어요? 가뭄이 이렇게 가뭄이 나서 쩍쩍 벌어져 있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게 땅이에요, 황무지지. 근데 이제 사주를 좀 심도 있게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땅에는 사실 목이 뿌리를 못 박아요. 이제 어떻게 이런 땅에 이제 뿌리를 내릴 것인가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있는 방법이 을목을 갑하고 을이 목이거든요. 을목을 이렇게 해서 잔디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잔디. 잡초부터 심는 거예요, 잡초. 그러면 이 녹지가 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땅, 나무를 박아야지 자라요. 그냥 나무 박는다고 안 자라요. 일단 녹지를 구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이렇게 쫙 뻗어나가는 거는 잡초가 더 빠르다고. 그 느티나무나 이런 큰 나무 고목들은 수직으로만 자랄 줄 알아요, 한 군데에서. 그래서 갑목이 있느냐 을목이 있느냐 내 사주 안에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내 직업적인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달라요.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목이 강한 사람하고 잘 맞겠다. 토가 너무 망해서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 목이 망한 사람들은 어떤 점 때문에 이게 잘 맞을까요? 목이 많으면 어떻게 돼 있을까? 예?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자신있게. 목이 많으면 땅의 입장에서 약간 네. 자기가 변하니까 약간 변한다고요?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불편하게 느낄까요? 땅의 입장에서. 땅의 입장에서는? 그림은 참 잘 그리시는데 아, 그림 너무 잘 그리셔. 가능성이 있는 분이세요. 네. 자, 목은 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목은 이제 처음 씨앗이 이제 막 자라서 나온 화는 꽃이 되고 금은 열매가 되는데 목은 이제 자라 나온 거라고요. 이제 막 탄생한 새싹이나 줄기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잖아요. 처음 낳았기 때문에 목이 많은 사람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어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순수하고 호기심이 많아요. 생기가 있고 막 뛰어다니는 애들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 있죠. 그게 목의 감정인데 토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순수하고 생기 발랄한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거기에 동화가 돼요.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준다고 애들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속세에 찌들지 않았잖아요. 목이라는 건 속세에 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이 강한 사람들하고 맞는다고요. 토가 왕한 사람들이. 반대로 목이 왕하면은 불안하겠죠. 이것도 설명해줘야 되나? 목이 왕하면, 목이 강하면 불안하겠죠. 자, 땅은 하나인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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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이거 어떻게 보여요? 그림으로 그려봐요. 머릿속에서. 이 좁은 땅에 막 서로 차지하려고 막 싸우지 않겠어요, 애들이?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목이 많은 것도. 정신이 불안하다고. 왜 불안하겠어요? 아까 토라는 거는 묻어둔다 그랬어요. 기억이나 뭐 이런 정보들을. 목이 많으니까 자꾸 파짓죠, 이거를. 이런 팔자들은 떠오르는 기억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근데 안 좋았던 막 10년 전의 기억이 어제처럼 떠오르고. 그때 그랬지 막 이러면서.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 사주도. 이 좁은 땅을 뭐 어떻게 차지하겠다고. 내 머릿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저절로 된다고 떠오른다고요, 그냥.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아이디어 뱅크가 돼요. 아이디어 뱅크. 예, 막 그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니까 사업적으로 이제 기획이나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잘해요. 설계, 기획 이런 거 하면. 대신에 이제 묻어둔 게 있어야 되니까 많이 공부하고 익혀야겠죠. 근데 불안하잖아요. 너무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니까. 근데 토가 많은 사람이 옆에 딱 있다 이러면 내가 안정이 돼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하냐면은 옆에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을 좋아해요. 걔랑 있으면 편안해. 그런 친구들 있죠. 우리 같이 있으면 편안한 친구들.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런 놈들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화가 굉장히 약한 경우. 미약하게. 겨울에 뭐 정화 하나 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화가 약한 경우가 있어요. 화가 없거나 약한 경우에도 불안함을 느낀다. 자, 그러면 화가 없으면 왜 불안함을 느낄까? 왜 불안할까요? 그러니까 화가 없으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약하면 더 커요, 문제가. 약하면. 화가 약하면 왜 문제가 생길까? 화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대답을 해주셔야지, 이 정도는. 화가 뭐라 그랬어요? 열정. 예? 네? 열정? 아, 여기서 말한, 제가 원하는 대답은 열정이 아니에요. 열정이 없어도 불안할까? 열정 없다고 불안하지 않아요. 예? 네? 표현? 아, 뭔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데? 관역? 왜 관역이 나와, 갑자기? 누구야, 관역? 꽃? 아, 꽃이 없다고 해서 불안할까? 화는 빛이다. 이걸 원했어요. 아, 빛이라는 닉네임 어디서 익숙한데 되게? 뭔가 좋아 보이는데?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제가. 자, 화는 빛이기 때문에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보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느끼는 나의 미래, 앞으로 이럴 것이다,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화는 펼치는 거니까. 퍼지는 거고, 펼치는 거고, 나한테 뭔가 생각이 있으면 그게 싹 튀어가지고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화인데, 사주 내 화가 미약하면 뭐가 불안하겠어요? 미래가. 내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 아닌가. 희망의 빛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또 한 줄기 빛. 진짜 빛이에요, 화는. 이게 강하면요. 근데 이게 좀 너무 강해도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맞다고 확신하고 가니까 그게 또 문제예요. 확신하면 안 되거든요, 인생은. 근데 화가 너무 강하면은 거기에 미쳐가지고 이거 확신하고 밀고, 너무 탱크처럼 밀고 가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미약하면은 불안불안하죠.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네. 그럴듯하죠. 여기에서 화가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약해요? 아, 여기 약한 분들이 있구나. 옆에 화가 있는 사람들의 기운을 좀 받아야겠죠? 화가 많다라는 거는 밝다는 거예요. 밝은 에너지를 주시면 돼요, 옆에서. 긍정의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는 화에서 많이 나와요, 화에서. 주변 사람들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긍정의 에너지는 화라고, 화. 밝게 만들어주고, 희망을 만들어주고, 빛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빛과 소금. 맞죠? 빛과 소금이 있으면 죽어요. 아주 사소한 건데도 불구하고. 화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잘 태어나고 재미있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게 화예요. 화가 없는 명들은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사는 것 같고 그래요. 화가 있어야지 놀이공원 같은 데도 가서 놀기도 하고 술 마시면서 이렇게 막 떠들썩하기도 하고. 화가 없다라는 거는 스스로 밝아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화가 강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들뜨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화가 없어서 불안한 사람들은 화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봤을 때 목화가 적당한 사람들은 불안함이 없겠네라고 해석해도 무방하겠죠. 토까지 있고 목화가 적당하면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정말 평탄하게 살아요. 큰 불안함 없이. 오히려 더 욕심 많지 이렇게. 더 잘하고 싶어하고. 행복 전도사예요. 목화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도 행복 전도사예요. 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아, 나는 이게 사주를 한 번 외워버려가지고 네, 아, 사람들이 뭐 되게 기억력 좋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기억력 좋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사람 얼굴하고 이름을 못 외우는데 사주는 보고 외워버려요 제가. 네, 딱 저장이 돼요. 그래서 화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수들은 불안하느냐? 금수는 불안함하고 거리가 좀 멀어요. 금수들은 불안하고 거의 상관없어요. 불안함하고는. 금수가 강하면은 굉장히 잘 살아요. 큰 그거 없이. 근데 이제 조금 겨울에 태어나면은 좀 문제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건 불안함이라기보다는 외로운 거 있죠. 겨울에 태어난 금수들은 조금 외롭다.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끝납니다. 외로움에 사무치는 거. 자, 그럼 오행은 이 정도까지 하고 십성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아, 십성이 정말 얘기할 게 많아요. 십성이. 오행은 내가 느끼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고요. 사회적인 현상이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행은 그냥 느끼는 거예요. 내가 불안함을 혼자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별 문제 없어도. 네. 오행 혼자 느끼는 거예요. 네. 혼자, 눈 감고도 잘 들으시네. 네. 인사하면서도. 네. 십성인데. 자. 불안함의 대표주자가 있어요. 십성 중에서. 10가지죠. 10가지. 10가지의 별이라는 소리니까 십성이. 혹은 십신이라고 해요. 10가지 정신. 자, 십성 중에서 불안함의 가장 대표적인 그게 하나가 있어요. 땡. 예. 있는데 생각 없이 말하면 막 던지면 안 돼요. 생각을 하고. 예, 생각하고 던져야 돼요. 이거를 맞추면은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년 운세를 제가 봐 주도록 할게요. 상관. 예? 아. 아, 대표적 겁재요. 아. 확률 줄었는데. 아. 마지막 기회. 하나만 잘 찍으면 된다, 이제. 예. 비견? 땡, 다 틀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편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여러 가지 불안함이겠지만은, 근데 불안함 이제 정신적인 코드로 좀 가야 돼요. 불안함을 느끼려면은 정신적인 거잖아요. 현실적인 것보다는. 자, 편인이 불안함을 만드는 대표적인 십성이다. 내 사주에 편인이 있다 손들어 보세요. 대부분 있을 거야 여기서. 네, 대부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주라는 게 편인의 학문이거든. 네, 편인의 학문이거든. 정인들은 이거 공부 못해요. 하기 어려워요. 할 수는 있는데 편인들이 이런 거에 흥미를 막 느낀다고. 보이지 않는 거, 이상적인 거. 무인성도 마찬가지고. 자, 편인의 특성부터 보자고요. 특성. 편인은 일간을 생하는 거예요. 일간을. 예를 들면은 내가 목일간이다 이러면 수. 수가 목을 생하죠? 당연하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히 물을 빨아들일 거 아니야. 생을 받는 거죠. 목 입장에서는. 화일간에게는, 아니 화가 이렇게 쓴 거지. 화일간에게는 목이 인성이 되겠죠. 화를 생하니까 목이. 당연한 거죠? 예, 이거 처음 오신 분들도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예요. 워낙에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간을 생하는 여러분들의 그 오행이 여기에서 만약에 음양이 같다. 내가 양이고 양이고 얘가 음이고 음이고 일간이 음양이 같으면 편인이 되는데 이 편인이 내가 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 사고하는 거, 생각하는 거. 사랑 받는 거. 받는 건 다 이거예요. 편인. 아, 편인하고 정인. 편인은 음양이 치우쳐져 있죠? 양 대 양이고 음 대 음이에요. 여러분 일간하고 편인이 음양이 똑같을 거예요. 자, 똑같아서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는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저절로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인들은 왜 불안하다? 생각이 저절로 되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든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쓸데없는 생각이 되니까 뭐를 제일 많이 하겠어요? 의심을 많이 하겠죠. 네, 저게 진짜일까? 네. 남자친구랑 사귈 때도 얘가 나를 사랑할까? 24시간 감시해야 되고. 그 포맨 노래 중에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노래 알아요? 알죠? 거기 가사 중에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 이별을 만든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딱 편인 얘기예요, 이거는. 예, 지 혼자 생각해가지고 막 혼자 막 시나리오 쓰고 이별하고 앉아있다고요. 얘가 가장 불안의 대표주자다. 왜? 쓸데없이 오버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정도를 나가버려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할 게 못 되는 게 내가 생각하기 싫어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니까. 제가 행동하는 게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편인이고 그 이유가 이제 점점 뻗어나가는 게 편인이에요. 정의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성향들이 있다고. 뭐가 잘 돼도 의심이 된다고. 얘랑 사이가 너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지? 이런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편인들은. 그러니까 잘 돼도 되게 불안해한다. 일이 잘 돼도. 이게 십성의 가장 대표적인 편인의 특징입니다. 생각이 들어온다, 밀려온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 네. 편인인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사주 공부를 편인들이 왜 잘하겠어요? 뭐 하나 딱 배우면 생각이 막 되거든. 저절로 막 이렇게 순환이 되고 그 사주를 딱 다른 사람 사주 보면 아 얘가 이게 있구나 이러면서 찾아 저절로 생각이 되고. 제가 처음에 저도 편인이 있어요. 제가 처음 사주 배울 때 재생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십성끼리도 서로 생극이 있어요. 오행처럼 재성이 관성을 생하는데 이거를 처음에 딱 재생관에 대한 칼럼을 하나 읽고 나서 잠을 못 잤어요. 그날 돌려봤거든. 재생관 되면 관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사주를 계속 생각을 하니까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10시간을 넣어서 생각을 했어요. 10시간을. 아침 밤새 버렸어요, 그냥 이거 생각하다가. 재미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잘 배워놓으면은. 그게 편인의 힘이다. 그래서 편인인 사람들은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호기심이 있고 흥미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그거에 대한 공부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건 안 하고 쓸데없는 거를 정말 잘해요. 해야 되는 정규 과목들은 정인들이 하는 거고 편인들은 잘 안 해요. 네, 하다가 샌다고 자꾸 내가 흥미 있는 쪽으로. 국어사전을 찾아야 돼. 어렸을 때 단어를 하나 찾았는데 그 단어 하나 찾아가지고 이제 쓰면 되잖아요. 그 밑에 있는 단어들 막 읽고 있다니까. 편인 있는 사람들은 오 재밌네 이러고. 그게 편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편인이었고 정인만 있다. 차라리 무인성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정인만 딱 있는 사람 혹시 있어요? 정인만 있어요? 하나 있어요, 딱? 네. 편인도 없고? 네. 어떻게 여기 오셨지? 왜 오시는 거예요? 네, 놀러 왔어요. 놀러 왔어요? 하, 그러면 잘 오신 거예요. 없어요? 정인 하나만 있어요. 왜 오셨어요? 관심 있어서. 관심 있어서 왔어요? 오래 가기 힘들 것 같은데. 네. 아, 놀러 오셨다라고 하면 정인 두 개 있어요? 편인 없고? 본인은 왜 오셨어요? 관심이 되게 많아요.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 역시 시대가 바뀌니까. 네. 네. 시대가 바뀌니까. 아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양지로 올라왔잖아요. 이제 유튜브에 사주 치면 다 검색해서 볼 수 있는 시대인데 옛날에는 얼마나 공부하기 힘들었겠어요.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누가 사주를 본지도 몰라. 누가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물어 찾아가지고 문화생으로 막 절하고 막 입단 해가지고. 지금은 돈 주면 다 배울 수 있어요. 예전에 돈 준다고도 배우기 힘들었어요. 굉장히 엄중하게 뽑았다고. 그래서 그때는 정통으로 배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주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죠. 신통방통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지금은 뭐 돈 주면 어디서든지 다 가르치고 팟캐스트 들어가면 다 가르쳐주고 있고 가가지고 한 2, 30만 원 내고 한 달 배우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중화가 됐다 보니까 글쎄요, 옛날만큼 퀄리티가 있기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네, 그 뭉쳐있던 그 기운들이 퍼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실속이 있겠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까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저도 지금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어요. 양지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근데 저는 이 명리학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명리가 뭐예요? 명의 이치를 담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있다고요. 너무나.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걸 보면은 당연한 것조차 안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가장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뭐 어려움에 빠진 이제 뭐 여자가 뭐 이렇게 남자가 쫓아와가지고 막 덮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외면하자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 보면은 도와주면 나만 피해받는다 그러고. 그거 너무 당연한 걸 안 하는 거잖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하나? 네, 명리에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부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자 여자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한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점점 여성처럼 돼가고 여자들이 점점 이제 사회활동하면서 남자처럼 돼가고 음향이 이렇게 교차되고 있다. 지금 빨리 끝나고 놀았으면 좋겠죠. 아니 지금 잘 들리고 있어요. 잘 들리고 있어요? 경청하고 있어요? 네. 네. 앞에 막 인사하면서?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이제 편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내가 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망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편인이 왕이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끝없이 밀려오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정신이 그쪽으로 가버린다고. 이상적인 세계로. 네,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반드시 재성이 있어줘야 돼요. 재성이 인성을 쳐줘야 돼. 내가 이렇게 막 생각이 드는 거를 이렇게 때려줘야 돼. 야, 그런 생각 하지 마! 이러면서. 예, 재성이, 이건 이제 돈을 얘기하겠죠? 재물제자를 쓰니까. 돈을 얘기하는데, 현실을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계산적인 능력을 얘기하고. 이 재성이 편인을 극하기 때문에, 편인이 있더라도 재성이 있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막 불안함으로 치우치진 않는다. 아슬아슬한 것 같은데 잘 살아요. 예, 계산해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 불안하다고 그랬던 게 연애할 때도 의심한다 그랬잖아요. 편인은 내 게 아니에요. 남 거지.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도 나한테 올 사랑이 아닌 걸 내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여서 얘가 다른 남자가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재성 있으면 계산을 막 때린다고. 얘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좀 현실적이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적당하게 있으면은 불안함이 많이 없어진다. 인성이 너무 강해도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아예 인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인성이 없는 사람들은 왜 불안하겠어요? 생각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지 뭐. 웃기죠, 말이. 생각이 없으니까 불안하다는 게. 자, 근데 봐봐요. 회사를 때려치려면 내가 그만두고 뭘 할지 생각하고 때려쳐야 되는데 그냥 때려쳐요. 인성이 없으면.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네. 항상 음향을 생각하라고요.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고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 저절로 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생각하려고 하면 그거는 완전히 그 정규 커리큘럼이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절로 생각해야 된다고. 잘하려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근을 얘기합니다. 근. 이 뿌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는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사주가 있으면은 아까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뭐 수요일간인데 다토로 돼 있다. 근데 다토로 돼 있으면 조금 너무한 것 같으니까 여기 목 하나로 바꾸고 여기 이제 화로 바꾸고 여기에는 뭐로 할까? 여기도 토로하고 목 하나만 있어야지. 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내가 일간이 나잖아요. 근데 나 혼자야, 사주에서. 그쵸? 나 혼자. 근이라고 하는 거는 나와 같은 수를 얘기를 해요. 근데 어디에 있어야 된다? 지지에. 뭐 여기 수가 있다던가, 여기 수가 있다던가. 뿌리가 돼요. 나랑 같은 오행이 있으니까. 자, 이거는 얘 혼자서 내 주변 상황을 다 감당하고 있죠. 목화, 뭐 이런 나머지 글자들 혼자서 감당하는데, 여기 밑에 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근이에요. 지지에서 나한테 일조를 해주는 것들. 이거를 십성으로는 비견 또는 겁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지지에 비견 겁재가 있는지 잘 보세요. 혹은 인성이 근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여기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자고요. 자, 근이 없으면 불안해요. 근이 없으면 비견 겁재가 지지 없으면 불안하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왜 불안할까? 왜? 왜 불안할까요? 내가 맞추면 뭐 이렇게 해준다 그래도 맞추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반지를 내릴 데가 없으니까 불안한데. 그건 너무 오행적인 얘기고. 예. 같은 편. 자, 여러분들은 자라나는 새싹들이니까 제가 이제 물을 줘야겠죠. 근이 나 혼자서 한다고요. 그거에 포인트를 두세요. 동료가. 예, 그걸 여기가 조금 정답에 가까워요. 같은 편이라고. 같은 편이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천간에 있을 때랑 여기 위에 수가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또 달라요. 위가 위에 있으면 경쟁자예요, 이거는. 네, 천간에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경쟁 시대니까.
지지 있으면 나한테 조력을 해주는 사람이 된다고 정말로. 내 나는 위에 있고 내 조력자는 밑에 있으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갈 거 아니에요. 풀잎은 바람이 부는 대로 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보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뿌리 근이 정확하게 있으면 일단 뭐가 있냐면 자신감이 있어요.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자감은 비견하고 겁재에서 나와요. 근거 없는 자신감, 진짜 근거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이게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근자감이 없다고. 불안불안한 거지. 나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저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려고 불안한 거 있죠. 근데 이게 딱 있으면 내 뒤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비견겁재가 없으면 정치 못해요. 혼자 어떻게 국회 앞에 나가서 막 싸우고 하겠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많은 데서. 나를 함께 이렇게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근데 그걸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근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감당하고 있다고. 내가 타고 있는 차가 100마력짜리가 아니라 200마력짜리라고. 두 배, 세 배라고. 그러니까 불안함이 없겠죠. 자신감이 있다고 살면 사는데. 자신감이라고 하기보단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거예요, 아마. 내가 존재하는 그거. 신약하면은 이제 이게 근이 없는 거를 신약이라 그래요. 일간이 힘이 약한 거를 신약이라 그러고 일간 힘이 강한 걸 신왕이라고 하는데 신약자하고 신왕자는 인생 자체가 달라요. 인생이 정말 크게 다릅니다. 근데 신약자가 세상에 아마 한 70%는 신약자일 거예요. 대부분 없는 사람들. 자신감도 이렇게 결여돼 있고 뭐 이렇게 상황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은 안 되지. 다들 자기 인생 자기 위주로 이렇게 살 텐데. 그러니까 신왕 신약은 내 주변 상황을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신앙하면 주도적으로 해요. 잘해요 아주. 그러니까 뭐 자신감 충만하니까 뭐가 불안하겠어요. 내가 하면 다 될 건데. 이런 사람들은 난 내가 성공할 거라는 거에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약하면은 내가 취직이 내가 가서 취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취직을 거기서 시켜준 거예요. 시켜준 거라고 보셔야지. 회사가 뽑아준 거지 그게. 신앙자들은 내가 알아서 여기서 일해줄게 이렇게 된다고. 본인 팔자를 잘 보세요. 지지에 뭐가 있는지. 그게 불안과 안 불안의 기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불안함을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데 다 다르죠 이유가. 오행하고 십상하고 달라요. 오행은 그냥 내가 느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현상으로 벌어진 게 아니라. 근데 십성은 현상으로 벌어진 걸 가지고 이제 불안함을 얘기한다고요. 아마 오행은 동물한테까지는 접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름에 태어난 강아지는 막 빨빨거리고 이렇게 막 밟다던가. 예. 애교도 잘 부리고. 근데 뭐 겨울에 태어난 강아지는 고양이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있다던가. 그 정도의 느낌은 있을 거라고. 근데 십성은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극을 통해서 사회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정신적인 걸 본다고. 짐승을 보고 정신적인 존재라고 하진 않잖아요. 인간은 정신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정확하게. 자,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 사주는 이거인 것 같은데 말이랑 다릅니다 라는 분 있어요? 없죠?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막 기회를 막 쳐버리는데 막. 있습니다. 예. 뭐가 있어요? 뭐. 여기에 화랑 예. 뭐 녹이랑 화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예술을 하고 무대 쓰고 밝고 예. 이런 스타일인데 아예 토가 많고 수가 있다고. 아 근데 본인은 이게 없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본인이 진월에 났어요. 진월. 진월은 뭐냐면은 이제 목 화의 중간 단계에 있어요. 화가 여름이고 목이 봄인데 그 중간에 있다고요. 이거 자체가 목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토예요. 예, 그런 분위기를 조장한다고요. 우리가 봄에 분위기가 막 그럴듯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심기 좋게 이렇게 조장이 되잖아요. 그런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말한 거에서 많이 이렇게 벗어나게 돼요. 예, 그 계절 하나로. 여러분들이 태어난 계절이 여러분의 사회 환경이에요. 우리가 여기 지금 20명이 넘게 모여있지만은 다 다른 세계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내가 느끼는 사회하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사회가 다르잖아요. 당연히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척박한 세계를 살아가는 거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밝고 재미있는 세상을 사는 거고,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너무 호기심이 가득한 거지. 세상 사는 거에 대해서 알아갈 게 너무 많고. 가을에 태어났으면 뭐 일꾼이지. 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지금 목적 하나 가지고 이렇게 모였지만은 다들 각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당연히 재벌들도 우리랑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거고,
저기 정치하고 뭐 대통령 이런 분들도 우리랑 완전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계절에서 나와 있어요. 이미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어요. 외관이 힘이 약하면 신약이라고 하셨는데 외관이 다른 모든 다른 모든 글자하고 다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이라는 거는 어쨌든 나와 함께하는 게 없다는 소리예요. 사주의 지지의 비견겁제가 있잖아요. 친구가 최고예요. 친구랑 목매는 애들이 비견겁제 있는 애들이에요. 네, 친구. 그 인생을 혼자 삽니다. 무비겁은 어차피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니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네. 처음에 비견겁제 다 했으면. 그러면 이제 경쟁자 다 경쟁자지 뭐. 그래도 외롭진 않은데. 외롭진 않은데 이게 좋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게? 내 거 막 뺏고 빼앗기고 막 이러고. 아, 똑같네. 네. 나랑 똑같다고 누가 그랬어요 지금? 똑같아요. 아. 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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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저절로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선임이. 네. 저는 점인만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생각이 저절로 되어지는데. 생각이 저절로 되어진다고? 생각이 많아가지고. 네. 생각이 많다고? 아 여기는 재성이 너무 강하네. 근데 그 생각이 그 인성의 생각하고는 다르고 현실적인 것들 얘기합니다. 네, 완전 달라요. 계산하고 내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거 있죠? 네,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좀 달라요, 근본이. 인성의 생각하고는. 불안함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불안하지. 이 정도. 관이 약하네. 관을 이제 해보자고요. 관. 관이 아주 불안하게 만들어요. 네. 근데 정관 말고 편관이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혹은 관이 약할 때. 관도 이제 막 약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이 약하면 일단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시작해요. 노후 대책 뭐 이런 거 있죠. 미래에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 관이 뭐라고 했어요? 직장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관이 직장이라고 했는데 관이 약하다는 건 직장이 약한 거죠. 자, 관은 일간을 극하는 거예요. 일간, 예를 들어서 수일간이면 토가 막 이렇게 있으면 이게 관이거든요. 나를 극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유리 있죠, 유리. 유리도 관이에요. 나를 극하니까 우리가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유리 밖으로. 나를 가두고 있잖아요. 근데 관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움직임을 제한해요. 통제를 하고 있어요. 못 움직이게. 근데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은 그만큼 보호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늑대들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울타리와도 같다, 관이. 직장이 관인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그 소속이 되어서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월급 주잖아요. 당연히 직장 막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때되면 출근해야 되고 눈 밖에 나는 행동하면 안 되고 양면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관이 약하다는 건 울타리가 약한 거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언제 잘릴지 모르겠다. 직장이 너무 보잘것없다. 심지어는 관이 약한 사람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직장을 삼성에 들어가도 삼성을 보잘것없게 생각을 해요. 관이 약한 사람들을.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거 그만두고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네. 언제 잘릴까? 아 이거 좀 안정이 안 되는 거 얘기해요. 보호받는 게 부실하고. 우리 명예 관이 약하면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보호를 받았다 못 받았다? 받기 어려웠다. 관이 없으면은 스스로 어른이 된 사람이에요. 울타리가 없었잖아. 부모님이 그 역할 안 해줬잖아. 네. 막 납득이 돼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상관이어가지고 저는 상관은 관이 아니지. 아 뭔지 몰라. 네. 그래서 관이 이렇게 좀 튼튼한 사람들은 그 눈밖에 난 짓을 잘 안 해요. 관이 약하면 약할수록 눈밖에 난 짓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아니 직장 잘 다니면 되지 왜 나는 사업을 하겠다고 뛰쳐나가냐고. 그게 관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전하고 깨부수고 이렇게 뛰쳐나가는 거. 울타리가 약하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지. 예, 또 이게 부수고 나가면 될 것 같은 거지. 자유가 주어지니까. 근데 막상 나가봤더니 전쟁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가 전쟁터예요. 치열하잖아요. 근데 관이 강한 사람들은 이 사회가 만만해요. 굉장히 쉽거든 적응하기가. 자, 편관은 왜 불안하느냐. 관약하고 편관은 달라요. 편관은 치우칠 편이죠. 그리고 똑같이 정관하고 똑같이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 치우쳐서 나를 극하는 거니까 이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해요. 예측이 안 된다. 예측이 안 되는 문제들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잘릴지 모르겠다. 대부분 영업직이나 이런 불안정한 직업군에 많이 속해 있어요. 계약직이라던가. 정관들은 그런 직업 안 가져요. 자존심이 상하거든.
평관들은 가집니다. 뭐 돈 욕심이 있을 수도 있겠고, 내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정규적인 정규 코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학교 졸업을 하고 학점을 잘 따고 스펙을 준비하고, 예, 이거는 정관들이 하는 짓이에요. 평관들도 물론 하긴 하지만은 좀 무모하다고. 얘들은 불안정한 거에 자기가 스스로 도전해요. 돈을 모으더라도 차곡차곡 저축하는 게 아니라 주식이나 뭐 이런 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에 도전을 한다던가, 자기 스스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평관은.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평관인 사람 있어요? 아유, 불안하면서 사는 이 우리들. 예. 예측이 안 되는 문제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 관은 또 미래를 얘기하거든요. 미래. 미래가 항상 불안한 거죠. 예측이 안 되는 미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평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관들은 미래를 정확하게 그리고 있어요. 내가 나이 50이 되면 은퇴를 해서 은퇴 자금 이만큼을 모아서, 이런 생각들을 이미 다 하고 있다고요. 관이 강하고 정관이 뚜렷한 사람들은 이미 인생 설계가 끝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삶에 불안함을 느낄 틈이 없겠죠. 오행상으로는 불안함을 느낄 수는 있겠죠, 오행상으로. 네. 뭔가 이렇게 허한 거, 잘 되는 것 같은데 허한 거, 그거 이제 오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되지 않으면서 불안한 거는 십성으로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현상으로 나타난 걸 보려면 십성을 우선으로 봐야 되고, 뭐 딱히 다른 문제 없이 정신적인 세계를 파고들려면은, 무의식을 파고들려면은 오행을 봐야 돼요. 무의식. 무의식. 여러분들이 무의식을 알려면은 뭘 해야 됐어요, 지금까지? 정신과 가서 비싼 돈 내고 검사 받아야 됐잖아요. 이거는 그냥 알면 바로 나오는데. 제가 화요일 반 클래스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새 친구가 왔어요. 아, 새 친구 하니까 옛날에 시트콤 생각나는데, 되게 재밌는 시트콤이 있어요, 새 친구라고. 그 요즘에 다시 정주행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TV에서 재밌는 게 없더라고, 이제는. 유튜브가 더 재밌어요. 네. 그 세 명의 여자애가 와가지고 이렇게 사주를 저한테 봤는데, 처음에 딱 보니까 얘는 그 정신 이런 쪽보다 현실에 이렇게 많이 치우쳐져 있었어요, 사주가. 그래서 뭐 돈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 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걸 위주로 이제 상담을 했는데, 얘를 봤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금수, 겨울에 금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주가. 이거 굉장히 어두운 거잖아요, 사주가. 근데 얘가 겉으로 막 밝아요. 친구도 하고 있으니까 웃기도 하고 리액션도 잘해요. 그래서 사주를 보자마자 제가 첫 마디가, 너는 여기에선 친구들 앞이니까 웃겠지. 너 근데 집에 혼자 있으면 굉장히 우울한 애야. 이러니까 깜짝 놀래요. 너 혼자서 스스로 밝아지지도 못해. 이러니까 막 얘가 갑자기 눈물이 가는 거랑 한 거지,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현실적인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정신적인 얘기만 계속했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너는 지금도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 다시 죽고 싶은 생각도 가끔 들지? 이러니까 든대요. 이유 없이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행 때문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사주가. 너무 이렇게 태어날 의지도 없었는데 그냥 막 세상에 나온 것처럼 돼 있어요, 사주가. 그래서 그런 얘기만 했어요. 죽을 때까지 너는 삶의 의미를 찾다가 끝날 거라고. 그래서 너는 화가, 당연히 목화가 필요하겠죠, 사주에서. 춥고 이렇게 어둡고 화가 없으니까. 목화가 있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밝고 웃는 사람, 밝게 해주는 사람. 그래서 그냥 한마디 했던 게, 너는 남자를 만나더라도 너를 웃게 만들어주는 남자를 만나야 될 거. 아,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가는 거지, 이제. 네, 저쪽으로 이제 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상형이래요. 근데 주변에 없대요. 당연히 있겠냐고. 걔 환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누가 울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오려면은 내 사주에 목화가 막 이렇게 왕성한데 그런 한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면 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 또 만나는 것도 운에서 도와줘야 돼요. 참 복잡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저희가 역학 공부를, 제가 역학 공부를 하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운노름 같아요, 삶이. 적천수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명이 좋은 것보다 운이 좋은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겨울에 태어났는데 봄, 여름을 거쳐가면 좋겠죠, 운이. 근데 겨울에 태어났는데 가을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봄에 태어났는데 겨울로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조금, 물론 그런 경우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좋겠냐고요, 이게 역행인데. 기본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순리를 거스르는 거니까. 그 여러분들 그 대운 저거라고 한 거 보셨죠? 그게 사실 계절에서 출발을 해요. 내가 가을 겨울로 갔느냐, 겨울 가을로 갔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런 학문적인 깊이를 파고드는 강의보다는 지금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강의를 위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마지막. 식상이, 식신, 상관이 약한 경우. 또 불안합니다.
식상이 약하면 왜 불안할까요? 식신하고 상관이 뭐냐면은 일간이 생하는 거예요. 일간이 내가 생하는 거라고. 그래서 나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상관은 남의 표현이고 식신은 나의 표현이긴 해요. 그래서 상관인 사람들은 남의 표현 막 대변해주고 앉아있고, 야 그거 왜 좋아한다고 얘기를 못해, 내가 해줄까? 이러고 있다고, 오지랖 부리고 있다고. 식신은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의 표현이라고요, 식신하고 상관이. 자, 근데 이게 약하면 왜 불안할까? 내가 표현하는 게 약하대요. 내가 표현하는 게 약하대. 왜 불안할까?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다? 아 그거는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긴 한데, 그러니까 좀 약하긴 약하니까 잘 알아봐주긴 힘들겠죠. 근데 재성 하나만 있어도 정확하게 알아보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자, 식상이라는 거는요, 내가 대응하는 능력이에요. 그 사람한테 저항력이라고. 관에 대한 저항력, 나를 압박하는 거에 대한 저항력이라고. 저항력이 약한 거예요. 내가 총을 든 레지스탕스인데 총이 약해. 이게 발사했는데 나가다가 떨어져. 이런 개념이에요. 무기가 부실한 거라고요. 당연히 불안하겠죠. 쳐들어오면은 이 약한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막을 거야. 내 능력 부실로 인한 불안함이에요. 내 능력 부실, 능력 없음, 자신감 없음, 이런 걸로 이어진다고. 그래도 재성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요. 재성이 하나 있으면은 약한 무기지만은, 그러니까 총알이 한 발밖에 없는데도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그게. 예. 왜 정확하게 맞았는지는 제가 심도 깊은 강의를 이제 만들 거예요, 클래스를. 그때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게 중요하니까. 내 사주에서 식상이 약한 거 같네, 하나밖에 없고 막 이상한 데 있고, 근데 재성이 그래도 하나 있고 좀 가까이 있네, 이러면은 괜찮아요.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재성이에요. 식상이 약한데 재성도 없으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결과가 만들어지는 게 없어요. 저항이 되지도 않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일단 지나가다 깡패 만나면 이렇게 쫄고 보잖아. 식상 가면 안 쫄아요. 절대 쫄지 않아요. 그게 신약해서 내가 막 그 자신감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절대 티 안 낸다고. 식상이 강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항 능력이 있다고요. 대응 능력이 있는 것이고, 문제가 터지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해결될지 안 될지는 이제 신왕 신약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긴 한데, 재성하고. 기본적인, 원론적인 이론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불안함에 대한 강의예요. 여기까지가. 좀 추워요? 그게 지금 저는 굉장히 후끈후끈한데 본인이 자다 깨서 그래요. 예, 자다 추워요? 아니, 나만 열내서 막 강의를 하니까 여기는 안전만 있고. 대답을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대답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러네. 여기가 춥다라는 건 이제 떠나라는 거지 뭐. 지금 한 시간 정도 강의했나? 얼마나 했지? 한 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를 하고.